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내가 보고 싶지도 않은데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 나도 보고 싶지 않은데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해서 스마트폰 보고 있어.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려. 이건 이미 사회 문제잖아요. 네, 저는 방구석 미술관 네, 저자 조원재이고요. 사실 10년, 15년 전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매체는 거의 텔레비전 같은 정도였어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기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24시간 항상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매체가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너무 볼 게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보는 것들에 거의 압도돼서 사는 시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봐도 되죠. 본인이 보고 싶으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그것을 볼 때 내가 그 보는 것에 대한 보기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이 이것을 볼 것을 정말 내면에서 결정해서 볼 수 있는 힘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걸 내가 보기로 선택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걸 보기로 선택해서 보고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거나 동물적인 욕구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24시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미처 우리도 스스로 이성적으로 사고를 한번 해보기도 이전에 이미 우리는 그걸 보고 있고 무의식 중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당연히 보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내가 보고 싶지도 않은데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 나도 보고 싶지 않은데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해서 스마트폰 보고 있어.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이건 이미 사회 문제잖아요. 그게 제 생각에는 스스로 보기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않고 있고 자신이 주체적으로 보기의 결정권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찍을 때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기의 결정권을 극대치로 사용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미술관에서는 그냥 권진규의 자소상이라는 작품이 놓여있을 뿐이에요. 아무런 설명과 해설이 존재하지 않아요. 전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 제가 보기의 결정권을 가지고 그 작품에 어디를 주목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볼지를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보실 때 과연 그 결정을 정말 내리시면서 보고 계세요?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매체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거를 계속 바라고 기획되어 있는 다양한 영상물이나 이미지들에 어쩔 수 없이 무작위로 압도되어서 볼 수밖에 없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주체적으로 보기의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게 된다면 아마 쏟아지는 볼 것의 범람 속에서 본인 스스로 건강하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내 눈이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